길과 진리와 생명. 예수님은 하느님께 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드셨어요. 주님, 어디로 가시려고요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세요. 여러분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겁니다.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지요. 주님,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? 토마, 나는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입니다.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되었고 또 되었습니다. 주님,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. 빌립보,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나를 모르나요?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.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나요? 믿습니다. 내가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.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요. 못 믿겠거든.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세요. 네, 주님. 여러분, 잘 들어요.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줄 것입니다.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.